fucking very good. 별부는 목표랑 이런 거 놓는 거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화면으로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나?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덥냐? 근데 밖은 아니겠지? 맞지? 지금 결국에서 목표 잘 됐고 아, 그럼 이거 이 화면에 맞춰진 거 맞아. 그치? 오케이, 됐다, 됐다. 하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4다리 BJ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너무 일찍 일어난 거 아닌가? 엄청 일찍 일어났지. 그이 양반들 내가 봤을 때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아, 기다려봐. 우리가 못 자게 하긴 했지. 일단은 여기 쓰고 내려가면 되고, 어차피 이왕 한 번만 갔다 와줘야 될것 같은데? 왜 못해?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다고? 옷이랑 걔만 어떻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아니, 오빠 봐봐. 이 헬멧 쓰고 저거 헬멧은 쓰고 내려갈 거고, 내가 저걸 안 입을 거라서,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쇼핑백이랑 이것만, 오빠 정리만. 손에 아무것도 안 대고 싶어서? 아, 이 사람아. 아니 그게 가방 아니라 들어봐. 오빠가 메고. 이거에 어차피 할 거잖아. 저거 저게 뭔데? 핸드폰. 그리고 오빠 양쪽에 이거 들고 나도 내거 들고 가면 돼. 핸드폰 어떻게 들어, 그러면? 나손 3개 아닌데? 핸드폰 여기서 해봐. 아, 핸드폰 여기 깔고 있잖아. 입에다가. 그러니까 저거 저거 셀카봉만 내가 들고 되잖아. 그래. 그거 아주 그럼 한 번에 좋은 가자. 생각이다. 안녕, 반갑습니다. 옷 이쁘지? 이거 라코스테 예전에 사다 놨던 옷인데 몇번안 입었었어. 나한테 핏이 딱 맞아. 완전 날씬해 보인다니까? 나도 입고 싶어. 나도 사줘. 저리 가. 뭘 저리 가야. 완전 이쁘지? 이쁘지, 뭐야? 이렇게 예쁘다 이쁘지, 이제님 뭐야? 별 풍선 100개 이쁘지, 배도 별로 안 감사합니다. 나와 보여. 이거 자리합니다. 누워 되게 옷이 계시며 핏이 완전 내 몸에 딱 주유용템에서도 반이 맞춤이야. 없습니다. 완전 나도 이쁘지? 사줘, 오빠. 어우 날씬해, 어우 날씬해. 아유, 안녕. 누기야. 아유, 고마워요. 아유, 우리, 에? 나이젤, 자리합니다. 코왕이시여. 어서 오시게. 난 100개인 줄 알았네. 새끼 10개 샀구나. 하지만 괜찮어. 예. 반갑다, 안녕.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잠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 잤잖아. 어제 낮에 자고, 오늘, 어제 또 저녁에 또 일어나, 새벽에 또 일어나서 방송하고, 그랬잖아. 자, 일단은 오프닝 토크 조금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 뭐 할지 계획 짜고, 그러고 또 여행 함께 하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쪽이 서울에 가까이 있어서, 여기가 아싸리 나는 춘천이나 강원도 느낌이 확 드는 그런 어제 그냥 닭갈비 먹은 그런 느낌의 곳이라면, 나는 좀더 여행을 하고, 내일 가든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돌아오든지 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서울이랑 가깝지? 너무 서울이랑 가깝다 굳이 보니까, 그럴 필요 없어. 서울에서 여기까지 60km밖에 걸리지 않는다? 아, 이거 돌아가야 되는 각이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저 지금 출근 시간은 끝났어, 여러분들. 출근 시간은 끝났고, 주영이 라이딩, 아, 잠깐만. 안 들어가겠는데? 생각해보니까. 바이크 가방에? 사도 그것도 그러네. 그러네. 그럼 그 계획을 수정하고, 자꾸 해야 될 거를 자꾸 미루게 되네. 근데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 미군 장바 저거 자체가 엄청 두께가 맞아 크니까. 맞아.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는 밥 먹고, 밥 먹는데 부근에 그냥 바이크 타고 굳이 안 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렇더라. 밥이랑 카페랑 같이 있어야지, 후딱후딱 해결이 되고, 그러고 저기 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 거기 갈래? 내가 자주 가던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야. 국수집이거든? 국수인데, 억부인 국수라고 있어. 억부인 국수집. 억부인 국수집. 은근히 매니저 줄게.
어때? 아까 나이젤님 나가야 된다 했어. 아 진짜? 일 중이라 했어. 그치 다 일을 해야지 또 내가 또 근데 배우면서 버는 거지. 응급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줬는데 이제 물어볼게요. 가능하시죠? 혹시? 감사합니다. 아까 매니저 하는 거에 다들 부담 느끼는 사람들 많던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편하게 방송 보다가 네 눈에 거슬리는 놈 있으면 쳐내. 너가 방송 본지이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나랑 저 어느 정도는 유대감이 생겼잖니. 안녕 그런 방송사도. 느낌이야. 그런 느낌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친하니까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방송적으로. 그런 게 아니면은 매니저를 안 준다. 매니저 하는 걸로 크게 막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뭐 훔칠 건데? 뭘 훔칠 생각은 없고. 근데 진짜 어제 술을 그렇게 먹고 나서 숙취가 아예 없다는 게 원래 막걸리는 숙취 개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공감을 못해. 왜냐면 막걸리를 3병을 먹건 4병을 먹건 한 번도 저기 해본 적이 없어. 다음날 숙취가 있어 본 적이 없어. 왜 그래, 여러분? 숙취 없는 사람은 체질인 건가? 간이 좋은 거 아니야? 나 지방간 있는데? 머리도 안 어지럽고, 너는 사실 거의 먹은 것도 아니었잖아. 순댓국이나 먹자. 아, 이거 메뉴를 고르는 건 아니야, 지금. 사실 메뉴를 고른다기보다는, 그거지. 그냥, 저거지. 그거. 근데, 너무 이른 시간에 켜서, 우리는 잠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자고, 내 방송 보는 시청자들은, 그것도 잘 거야? 나도 잘게.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패턴이 지금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시청자 수가 너무 안 차. 내가 봤을 때는 이 오프닝 토크로 솔직히 한 시간 이상 떠들어야 1,000명 돼. 내가 봤을 때는 카페부터 가자 그러면. 방종하자. 응. 방종 어때? 차라리, 아니 오빠, 근데 차라리 조금만 우리 바이크 가서 세팅하는 것까지만 해보고 방종하자. 차라리. 지금 계속 이렇게 기다린다고 달라질 거 없어. 그냥. 지금 들어온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거 시청자 찾는 속도 보면은 나도 방송을 해서 감이 짬이 있어. 있거든. 짬이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아침에 300명, 400명 데리고 방송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 방송하는 사람 입장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그러면은 좀 카페에다가 좀글좀 써주고, 일단은 내려가서 한번 좀 도와줘. 세팅해보자. 세팅해보자. 그동안도 안 참여 오빠가 판단해. 자, 할매스터 빨리 가자. 오망국수인가 오마이국수? 그거 가자. 엄한국수라니. 나 오망국수 좀 아니야? 있어봐. 저 억부인 국수라고. 아. 부인 국수를 뭔 아, 어망구라고 그래. 누가 너희 냉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청자 수 보고 내가 숨 막히겠다. 원기옥 좀 모아서 하자. 맞아. 시청자 수가 이게 너무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건 아니야. 아까 뭐 부담 느끼고 막 이러고 막 방송에서. 어떡하지? 나 집에 가 솔방에서 빨리 내 폼을 키워야 되나? 이런 뭐 쫓기는 그런 긴박감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근데 방송 계속 진행을 하는데 지금 시청자 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은 이 시간에 깨이는 꼬파기들 많지 않다는 거지. 내 말은 뭔 말인지 알지? 강박증 생기는 건 아니야. 왜냐? 어제 방송 잘했으니까. 찡교쿵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응. 이응. 아이고, 고맙네. 밥 먹을 때 키기엔 어차피 우리 곧 바로 밥 먹으러 가는데? 근데 나는 이거를 아, 지금 헤드폰 좀 내려놔. 그, 먹는 거, 밥 먹으러 가는
맛집 검색하는 거 제외하고는 난 이 하마이 라이딩 지도가 진짜 갑이거든. 가기가 좋아. 어, 내 핸드폰 어디 갔네? 아, 저 있구나. 넌 가만히 있어라, 그냥 옆에서. 응. 아니면 밑에 갔다 올래? 정신 차리게? 밑에 왜 갔다? 짐 놔두고 올게. 아니, 한 번에 같이 내려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짐을 놔두고 나도 갔다 올래? 그럼 갔다 옆에서 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지 말라고. 이거 보고 있는 거야. 맞아? 응. 난 너한테 연인으로서, 괜히... 연인으로서 텐션 올려 이 말은 안 해. 응. 근데 이러고 있지 말라고. 장난하나? 나 지금까지 내가 소통했는데 뭔 소리야? 맞아? 왜 괜히 나한테 시비 걸어? 아니 씨발 시청자 락 걸렸다 뭐냐 이거? 시청자 안 차는 거 내 탓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니, 너무 안 차는데? 그래서 나한테 지금 시비 걸어. 아니 정아 너무 안 차 이거. 너무 안 차.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방송만 키면 병에 걸리나 봐. 아니 방송만 키면 나한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카페에 글 좀 써봐 다들 빨리. 아 일단 빨리 해봐. 카페에 글을 쓰고. 아니 시청자 써 중요하지. 아, 내가 카페에 글 쓸게. 아니, 어제 쉬는 날이었냐? 어제 빨간 날이었어? 그건 아니잖아. 어제 그래도 뭐 1400에서 2000 언저리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어. 200다리면 뭐 놀려도 내가 200다리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상관없어. 어때? 어째? 불까지 쓸게. 근데 이렇게 시청자를 소환해냈어. 방송하고 있다 그래서. 거들먹거리면서 아 그래 무슨 방송하는데 이렇게 바쁜 날 부르냐 이런 느낌으로 오는 시청자들도 있더라고. 난 그 새끼들 죽이고 싶어. 진짜. 초보 유저요님 별풍선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코트콤 흥하자요. 예 감사합니다. 10개 고맙습니다. 마이따 고맙습니다. 아, 왜 바빠 보시겠는데 왜 불러? 이런 새끼들 진짜 싫어. 할 말이 없거든. 뭐 할 건데? 어, 나 그냥 방송할 건데. 그래? 일단 원래 11시에 퇴실이니까 운동 찾고 나가자. 아, 지금 그것 때문에 너가 약간 저기 있었구나. 어, 난 이런 시간 안 지키면 난 괜히 찝찝한 거 알지? 여기 청평 있는 쪽이네. 어 청평 가까워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내 핸드폰 갖고 와봐. 전에 나 청평에 기가 막힌 카페를 간 적 있었거든. 5층인가 6층까지 있고 대규모로 돼 있고 앞에 강 보이고 거기 기억나 여러분들 흔들의자 뭐 이렇게 있어갖고 거기서 막 10분인가 15분 때 30분인가 잤었어. 너무 피곤해갖고 그때 청평 먼 카페였는데. 오케이. 리버레인? 이름 말하면 기억나? 내가 이것 좀 말해볼까? 어 리버레인 맞아. 아 나 여기서 야방하러 갔었는데 여기도 리버레인 맞아. 나 하남 살 때 이쪽으로 야방을 매주 나왔거든. 갈 데가 없으니까. 리버레인? 리버레인? Fucking Liberain. 근데 진짜 나 애기 낳으면 두상은 작을 듯. 우리 집안이 다 여기 두상이 작아요. 양쪽 다. 내가 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 약간 마름모꼴로 상단의 중간쯤에 있어. 상단 중간쯤에. 이쪽으로 더 가고 싶지는 않아. 동쪽으로. 그것도 맞아. 동쪽으로 더 가면 오는 길이 더 힘들어. 괜히 무조건 서쪽으로 갈 거야. 지금부터는. 그래서 모든 그 동선은 오른쪽을 보고 갈 거야. 리버레인 봅시다. 아 좋네 리버레인. 거기 나쁘지 않네. 오빠 리버레인에서 방송도 한 거야? 어 리버레인에서 방송했었지. 아 진짜 나는 내 기억에 여기서 버퍼 엄청 생겼었던 것 같거든.
저기 하면 되지, 와이파이. 근데 포천이나 이쪽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아니야, 포천까지 가면 아예 이렇게 갔다 이렇게 봐봐. 가는데? 이거 리보레인 가는데 22km야. 근데 어차피 가는 길이잖아. 22km 더 가야, 그렇지, 40km를 가야 되는 포천까지는. 나 지치지 말자는 거지, 내 말. 아니, 내 말은 어차피 서쪽이라면은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상관이 없어. 솔직히. 아, 근데 오빠가 포천에 가고 싶은 데가 있다 했지? 아우터반. 아, 거기 그래, 그렇게 가자 그러면. 나는 가고 싶은 데 없는데 포천 얘기하는 줄 알았어. 포천 아우터반. 아, 여기도 가보고 싶었는데 자잠 157. 화학산 강덕곡에 아우터반 찍고 가야 돼. 거기가 카페인 거야? 아니, 일단 카페 가는 길에 와인딩 코스 타고 그렇게 할 거라서. 북한에 가라고? 화학산 광덕고개 아우토반. 화학산. 예? 이름자 경로가 없다고? 아, 잠깐만, 리버레. 야, 카카오 아직도 이래? 나, 여러분들, 저 어제, 뭐지, 여기에 들어오자마자부터 하나도 카톡이 안 왔던 거였어. 방금 핸드폰 좀 이상해가지고 껐다 켰거든? 어제 낮부터 왔던 게 갑자기 다 몰려왔어. 대박이죠? 지금 진짜 카톡 미쳤나봐. 카톡 아직도 그런데. 아, 원래 그런데. 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무슨 강아지들 사료랑 무슨 얘기 해놨는데 이거 이제서야 봤어요. 그니까 내가 어제 큰일 날 뻔한 게, 리아주가 굶어 죽일 뻔한 게, 자동급식기가 안 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갔는데 애들이 배가 홀쭉하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자동급식기가 안 되고 있었대. 대박이지. 그 엄마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야. 하루 안 굶는다고 안 죽어.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죠. 지금 그게 말이 필요한 게 아니지. 그 말이 필요한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왜? 그냥 그래. 아, 그랬니? 이러면 되는 거지. 그 와중에 하루 굶는다고 안 죽어. 내가 아니, 죽었으면 어떻게 해. 답이 정해져 있는 반응을 바라고 얘기할 거라면. 미안하지만 지금 건빵이 그렇게 말한 건데 건빵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 참 많네. 왜? 그 이번에 리아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더 신경 쓰는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해줘? 제일 내 상황 잘 알면서 공감력이 너무 부족해. 찍찍찍찍 뻔뻔하게 말이 많네 쥐새끼가. 아침부터 처먹고 싶어? 너 나 때리는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 말 많더라. 왜? 재밌다고? 어? 손바로 바로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진짜 계속 맞고 산다고. 알았어. 뭐 알아서 해. 뭐 날아가는 건 네가 날아가는 거지. 한숨 크게 쉬면 어쩔 건데. 귀여워. 어쩔 거야? 말해봐. 어쩔 거냐고. 귀여워? 나랑 둘이 있을 때 나 한 번 때린 적 한 번도 없어. 아까 뭐라고 했어? 귀엽다고. 귀여워. 호트에 아주 흘러버리려고.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200다리가 뭐 그렇지 뭐. 200다리? 나한테 지금 200다리 놀리는 거야? 에휴, 다 여러분들 위해서 방송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포천 맛집 검색해볼까? 포천 사실 막걸리인데. 맞아, 포천 막걸리라. 또 뭐 말했을 때 옆에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왜 자꾸 그런 걸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어? 어? 할 말 없으면 또 그러고 있다가 때릴래? 어? 제발 그러지 좀. 맞아, 포천은 이동갈비. 맞아, 맞아. 뭐 다 하지 말래. 아, 리액션 해준 거야? 오케이. 리액션 해준 거라면 정말 좋지. 호트 F 후니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중식. 나도 중식. 어떻게 때를 맞췄어요?
솔직히 짬뽕 존나 땡기지. 땡겨. 아, 이 새끼. 짬뽕 좋아하는구나. 포천 쪽에 좀 짬뽕 맛집 없나? 포천 짬뽕 맛집 쳐봐야겠다. 아니면 가평도 찾아볼까 내가? 아, 짬뽕 먹고 움직이게?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응, 응. 가평이... 가평에 짬뽕 이야기라고 있네. 엄청 많이 내가 가평 짬뽕집 되게 많이 본 근데 거지. 대박인 게 뭔지 알아? 매주 화요일 휴무. 아... 가평 치니까 짬뽕 이야기가 떠. 아니, 뚝배기 짬뽕 이거 맞아. 이걸 옛날부터 계속 보여줬네. 뚝배기 짬뽕이란 거를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가평에 엄청 계속 난 뜨길래 보긴 했는데 안 먹어봤어. 가평 뚝배기 짬뽕. 가평으로 보고 있어요. 뚝짬 이거 유명해요? 가평 뚝배기 짬뽕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니, 이게 전부터 보이는데 맛있는지 몰라요. 어때요? 어감 미쳤다고요? 아, 이거 난 좀 반대인데. 그래, 다른 거 먹어. 나도 그냥 들었기만 한 거야. 아, 여기인데 내가 본 거. 팥쌈 탕수육 해가지고 이거 뚝배기 짬뽕 패밀리 한번 봐볼래? 요거를 전부터 많이 봤거든 내가. 저 짬뽕이와 지도라고 있어. 짬뽕이와 지도. 아니, 일도 그쪽이랑 관련이 없는 얼굴인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더 민망하게. 짬뽕면치도 여기 있잖아. 이거 짬뽕 매니아들을 위해서. 응. 그 짬뽕 매니아들 카페가 따로 있거든. 경기도에 있네. 강원도도 있고. 아, 야무지다. 남양주, 어우, 야. 어우, 경기도에 많은데? 진영관, 어디 많은데? 뽕누리, 풍미대방. 화성이면 안 가깝고, 남양주, 부천, 김포, 평택, 광명, 안양, 의정부, 시흥, 화성. 아, 시가 존나 먼데? 황궁짬뽕이라고 강릉시 포남동에 하나 있다는데. 홍천? 홍천 가깝지 않나? 아, 존나 멀지. 오히려 더 동쪽이고. 반대쪽이긴 하지. 왜냐면 우리는 여기 지금 강원도 끝자락이야. 서쪽의 끝자락. 그냥 야, 진짜 가평이랑 청평이랑 이쪽은 먹을만한 곳이 하나도 없네. 맛집 자체가 없어. 죄다 카페 위주야. 맞아, 카페 놀러 위주.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가평, 청평 이런 데 뭘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지, 여러분들? 어, 대부분 카페야. 이렇게 된다면 이게 파채 탕수육 이러면서 여기가 뚝배기 짬뽕이야 거기? 어디야? 가평. 이름이 짬뽕 패밀리거든? 뚝배기 짬뽕 패밀리. 오, 괜찮은데? 봐봐, 뚝배기 아니, 짬뽕 패밀리? 어, 이걸 전부터 많이 뜨는 걸 봤거든. 아, 알았어 거기 가줄게. 한번 확인하고 봐봐. 나 맛집 잘 못 고르니까. 어, 전에 이거 맛집 고른 데 있었는데 진짜 욕 나오더라고. 12분 지렸다. 뚝배기 짬뽕 패밀리? 그러면 경로에다가 해놓을게. 어, 더 안 봐도 되겠어 여기. 안 봐도 돼. 어, 이랬다가 봐. 아침을 뭐 얼마나 근사하게 먹으려고. 내봐야. 이 정도면 충분해. 아, 예예. 사장님 지금 나가요. 들어오셔도 되는데. 사장님 말씀 없으시구나. 아니, 여기서 더 뭔가 우리 오빠 해놓을 게 있나 물어보는 거지. 와, 뚝배기 짬뽕 패밀리를 갔다가. 오케이, 내비 찍고 갈 테니까 지금 갈 준비해. 그냥 나 우리 헤매면 쓰면 돼, 오빠.
들기만 헬멧 하면 써, 헬멧 쓰고 다 준비하라고 지금 빨리. 나 지금 이거 내 내비 찍을 테니까. 75kg. 오케이. 75kg 갑시다. 가자. 헬멧 바로 쓰고 준비해 봅시다. 오늘 존나 쌀쌀하다고? 너무 좋은데? 오히려? 너무 좋아. 갑시다. 이거 거기 꺼버려. 응? 꺼버려, 여기. 어, 낄게. 안경. 안 불편해. 오히려 편하더라고. 아, 왜냐면 눈이 건조해질 때가 있는데, 아, 그때 진짜 너무 힘들더라. 어. 좀 늦게 퇴실해 제일 괜히 죄송하네. 우리 깨끗하게 해놨어. 진짜로. 옷만 들고 가면 되네? 응. 와. 이 가방도 내가 들고. 오빠가 쇼핑 뺐어. 이거 너무 무거워. 오케이, 렛츠 고. 근데 우리가 뭐 대청소급으로 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 왜냐면은 분리수거랑 분리수거 다 해놓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는 정도여야지 뭐 오기 전에 상태로 딱 되돌려 놔라. 이거는 조금 약간 부당하지. 돈 내고 하는 입장에서. 어, 야 지영아 이거 열쇠 왜 이렇게 왜? 두고 가는 게 맞아? 응. 어제도 여기 보자고 있었어. 오케이. 혼자 잘 신지? 응. 아, 잠깐만. 아, 됐어. 오케이, 렛츠 고.
야, 뽀삐 뽀송뽀송해졌네. 중식 안 가는데 저기 나가면 바로 중식 있긴 하거든. 여기 맛있어 보인다니까 한번 가보자. 어, 잡탕밥 오랜만이다. 어렸을 때 아빠가 만났을 때였는데. 79%인데 충분해. 아니 짬뽕 먹으려고 했는데 맛집을 찾아갖고 찍었는데 오늘 쉬는 날이래. 그리고 화요일 날 휴무인 곳이 은근히 많더라고. 여러분들 다 챙긴겨? 보바시 필요 없겠지? 70몇 펀데? 아 보통 보따리 나 여기 아 챙겨? 어 챙겨 없나? 그게 맞겠다. 그냥 큰 놈 그 놈 그냥 들고 와도 돼. 어차피 고정시켜서 먹을 거라. 여기 인천 아니고요. 여기 가평이고. 감나무집이라고 맛있는 집이 맛집이에요. 예, 두 명이요. 예, 오른쪽 7번 들어가세요. 예, 예. 오른쪽 김밥집 오세요. 아, 여기구나. 주영아 일로와. 보이는데. 어, 앉아 앉아. 어. 어 여기 앉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뭐 먹지? 백숙은. 예,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통을 했으면 한 30분 하면 나와요. 통을 했으면은 그냥 감기탕 먹으면 나와요. 먹고 말씀하세요. 네. 누룽지 삼계탕? 그래, 누룽지 삼계탕 이런 게 맞겠다. 누룽지 삼계탕 두 개 먹으면 되지. 어, 닭볶음탕. 7만원. 맛있어. 뭐, 어? 7만원 아니야? 맞아. 7천원 아닐 거 아니야? 7만원이구나. 와, 가격 상당하네. 그래, 누룽지 삼계탕. 두 개 때리면 될 듯? 그리고 뭐 감자전 하나 때릴까? 응. 아니야. 아침인데. 그래. 누룽지 삼계탕 두 개 주세요. 예. 신이랑 삼계탕 두 개요. 앉아. 어제처럼 이렇게 뭐 해볼까? 어제 좋더라. 이렇게 놓고 먹는 거.
방송으로. 자, 이렇게. 더 꺾어야 오빠가 보일 듯? 거기. 됐어? 아니구나. 게이지만 치면 됩니다. 게이지. 날씨가 여기는 괜찮은데 서울 쪽 추운 것 같다. 다들 춥다 안 해? 아니야, 여기도 추워 지금. 아 그래? 달리니까 난 좀 추운데. 아 너무 싫어. 어. 그래서 갈 때는 저거 입고 가야겠다. 자켓. 감량을 좀 찾을까? 느낌 딱 와가지고 나 여기로 온 거거든? 유튜브 찍는거예요? 아 예예예 예. 군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 에세이쿤, 와, 잘 잤어. 에세이쿤님 잘 잤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어, 잘 잤어요. 우리 잘 자고, 이제, 그러고 이제 여행 이틀차 또. 짬뽕 먹으려고 그랬는데, 마치 검색하니까 오늘 휴무래, 거기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아무 데나 왔어요. 아무 데나 없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짬뽕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나도 메뉴가 차라리 저게 더 나을 것 같긴 해. 어. 여기 불만이 있던 별점 한 개도 아깝다고 했던 그런 리뷰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약을 안 하고 와가지고 뭐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었나? 어, 맛으로 뭐 안 좋은 얘기 들은 집은 아닌 것 같아. 30년 전통이래요. 어, 누룽지 삼계탕 나쁘지 않지. 이제 와서? 뭐야, 그거는? 콜라겐. 화면 비율 존나 불편하다고? 아, 어, 이게 여기 와있어. 아, 이거. 삼농민 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농민님. 형님 식사 맛있게 하이소. 깨랑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진짜 SA쿤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와. 새벽 방송 보느라 회사에서 퍼졌습니다. 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SA쿤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찐교쿵포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물별풍. 아, 웬일이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천사계 감사합니다. 만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야. 403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대박. 식사 맛있게 하소.
이게 좀 늦게 타시네. 엄청 늦게 나오는데? 딜레이 왜 이래? 몰라. 다시 갖다 켜봐. 아니 얘가 늦게 나오는 거지 바보야. 얘가 더 빨리 말아서 이걸로 입은 건데 내가? 맞아? 응. 나 이 채팅창 보고. 아 다들 너무 고맙고 그 일단 오늘 계획이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저 한 60km 정도 더 가서 포천의 아우터반이라고 그 또 라이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리고 이제 인천 쪽으로 복귀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500달이 입성했어? 아 너무 좋다. 차분히 올라가네. 차근차근 올라가네. 남이섬은 근데 뭐 갈 데가 있나? 아 볼 거 없어. 남이섬 볼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왔다. 와.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물결표 맞춰 하세요. 감사합니다. 일하러 가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볼일하러? 아, 볼일하러? 무슨 일 하는데? 고맙습니다. 맞아. 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데? 진짜? 먹어봐.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김치싸. 김치싸. 폭살이야, 폭살. 이거지 이거 원하는 게 이거 맞지?
그 획일화되어 있는 그 획일화되어 있는 그 해장 문화. 이거 뒤집는다 진짜. 그리고 여기 마늘 좀 진짜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군침 싹 도노. 군침 싹 돈다 진짜. 이거 누룽지야. 누룽지. 이거 턱살, 턱살, 가슴 턱살. 이게 뭘까? 중간에 누룽지, 맨 위에 김치, 그리고 턱살. 사막. 다시 한 번. 김치, 누룽지, 퍽살, 얹어서. 20살도 그렇게 내가지고. 사막.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형님. 아 고맙습니다. 미쳤다. 맛있게 먹으라고 한 거지. 나 퍽살 다 먹어버렸다. 잘했어. 퍽살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데 잘. 누룽지, 흑살. 김치 좀 더 달라고 그래야겠다. 사막. 사막. 저희 김치 좀 더 주시겠어요? 셀프인가요? 아니에요. 호텔 부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진짜하시는 모습도 아름다우십니다.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 네 감사합니다. 배추까지 너무 올라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한 달만 그냥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중국산 아닌 것 같은데? 여성분 벌칙 중인가요? 여성분 벌칙 중인가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니에요. 아무튼 똑같아요. 팩트야. 방금 똑같이 하잖아. 어쩔 수 없어요. 네, 20달이라서. 아니 그냥 밥 먹을 때 오빠가 오디오가 너무 꽉 차. 밥 먹을 때 오빠가 너무 나한테 뭐야 등 돌리고 너무 그 먹는 거에 약간 치중해. 아이 들어와야지. 그래도 그럴 때 들어와야지. 거주 이거 다 아니야 오빠 아직 남았는데? 부천 소광장에 보내라고 하루 말 많아진다고. 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안 가죠. 그게 아니라 방송 그만둘 건데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딨어. 한번 갔다 그래도. 갔다 올게 그럼. 그쪽 분들 합방하고 올게 그러면. 응. 합방하고 와.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282개 감사합니다. 조용히 추운나 귀엽다. 고마워. 말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존재해줘. 저 채팅창에서 여성분 벌칙 중인가요? 말이 없네요 하는 사람은 소비를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빠 그거예요. 건방. 건방. 관통된 게 아니야. 그냥 방송에서 저기 하는 거지. 네. 자기가 하면은 맞고 와. 내가 하면 잘못됐고 왜 그래? 내로 나온다. 개웃겨. 용주영이래. 방금 그만두기 전에 한번 진짜 그런 프로 한번 갔다 와봐. 그렇게 생각해 진짜 도움이 될까 그래서 오빠한테.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180개 감사합니다. 찍찍찍찍. 찍찍찍. 너한테 한번. 응. 방금 그건 애정거리가 들렸어. 아니, 내가 얼마나 쩝쩝거렸다 그래? 아니, 뭐, 응? 아, 왜 이래? 아니, 내가 쩝쩝거렸나, 그런데?
주는데 아껴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맛있어 다. 감사합니다. 한글 때 만큼 된다고 하는데. 김정 젓가락질해 봐. 오. 나는 엄청 맞으면서 배워. 다 배웠어. 맞으면서 배웠어? 응. 진짜? 맞으면서 배웠대. 우리 아빠한테는 한 번도 안 맞았거든. 근데 아빠가 이제 시장에서 일하셨잖아, 마장동. 그쪽에서 이제 뒤 식당에서 이렇게 막 어렸을 때 맨날 따라다니는 거 나 정육점에서 많이 봤거든. 근데 아저씨들이 이렇게 하면 아기 때 하는데 갑자기 손을 팍 때리는 거야. 마장동 아저씨들이. 그래서 근데 이거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이번엔 너가 달라고 해봐. 너무 맛있어. 근데 맛있어. 그래. 양 정도 쳐가지고. 띵동 할까? 됐어? 없어? 그쪽에 없어?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만 없어. 아, 우리 일부러 여기 앉혔나? 승현즐기러님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 준비가 안 된다. 점점 바글바글. 이제 점점 들어오는 것 같아. 난 소금 안 넣어 먹어. 삼계탕 같은 거 먹을 때.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김치가 센스 있다.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김치 싸가라. 와, 싸가라. 당당하게 마늘 좀 시키자. 아니, 근데 마늘 좀 안 시켜? 왜? 안 시키냐고 물어본 거야? 아, 내가 시킬게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띵동. 왜 뒤에는 두 개 달렸지? 이거 누를게 내가. 소금 안 넣으면은 간 안에 안 맞죠? 여기 안 돼, 다. 여기 전부 안 돼? 엄청나게 급하게 봐. 마늘 좀 더 주세요.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코트콘 보면 여자친구한테 못하는 거 형님이 대리 만족해주셔서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고맙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우, 100개 너무. 아. 밥 먹어서 몇 개를 받은 거야, 지금? 받았어? 응. 이야,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사장님, 이거 더 먹고 싶어요, 이랬어. 이건 추가해도 먹나 보다. 마늘 좀 진짜 개맛이네, 여기. 맞아, 마늘 진짜 맛있다.
주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상남자. 그냥 즐기러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한테 엄청 약간 의린가 보네, 그지? 이제 내가 상남자처럼 한다고 마음에 든대. 여자친구한테 나중에 이거 부탁해봐. 그거야. 어? 마스크 어디 있지? 아, 여기 있어. 오빠. 이거 먹다가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먹다가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양반은 3대욕구가 아니라 4대욕구인 것 같노. 배설욕이 진짜로. 제일 크네. 와, 한 달에. 와, 너무 심한데? 아니면 아침에 싸고 왔거든. 자마자 나한테 나 식구인데 빨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만큼 먹긴 하는데 진짜 하루에 절반 근데 귀여운 거 먼저 거울 보면서 자기 좀 살 빠졌다고 되게 자랑해 나한테. 어, 나 왜 이렇게 살 빠졌지? 막 이래. 귀여워 죽겠어. 근데 진짜 세뇌 당한 건지 진짜 빠져 보여 그럴 때. 아, 대장이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많이 씹어서 뒤에 왔나? 어? 근데 그거 맞아. 나는 좀 먹이고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 편이야. 호트에프 자라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해부하면 변비 치료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겠다. 또 화장실 갔냐고? 응. 왜 죽냐? 바이크 입은 말이야? 나는 전에는 듬직함에 좋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 근데 요즘에 무슨 생각 드냐면 아, 난 확실히 모성애가 강하구나. 난 좀 모성애가 강하구나. 근데 그런 것 같아. 내가 애새끼 같을 때는 오빠가 좀 어른스러울 때가 있고 오빠가 애새끼 같을 때는 내가 어른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방송할 때는 내가 좀 그런 것 같고 방송 이외에는 진짜 오빠가 아빠 같아. 모성애로 커버해줘야 돼. 아니 근데
이제 아빠 분과 아기 분 왔다 갔다 하죠. 중력 약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 아 근데 솔직히 진짜 그냥 방송인인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별로 그런 행동에 상처가 안 되더라. 귀는 빨려. 왜 손을 들렸어? 애절 언제 갔어? 내가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했나? 그치? 안 울지? 아, 채팅에 그랬어? 못 봤어. 아니.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 있지? 양갱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결혼식 때도 화장실 가서 랄프가 대신 입장하는 거 아니루. 말로 이런 거? 알았네.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귀엽냐? 생긴 거 존나 귀엽네. 너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샀어? 사람들 눈치 보여서 빨리 사고 거지. 너라 그랬냐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오빠 근데라고 했는데? 오빠 오빠 끌리는 거 아니야? 뭐라고 했냐? 아니 어제 우리가 많이 먹었잖아. 오빠 근데라고 했어. 새벽에. 근데 어제 토마토를 엄청 먹었잖아. 솔직히 포도랑. 맞아 맞아. 그게 있어서 그런지 다음 날 나 너무 그냥 방금 다 비운 느낌? 잘했어. 식이섬유. 어 진짜로 나 이제 토마토 미친 듯이 먹어야겠다. 토마토가 살 길인 것 같아 여러분. 진짜로. 야 나랑 체질이랑 좀 토마토가 잘 맞나 봐. 토마토에 아, 잘 맞는 체질 있잖아. 그죠. 나 살 많이 빠졌어. 내 주영이 더 쪄가고 있어 지금. 내일부터 다시 운동 가니까. 아, 내일부터야? 응. 오호. 수목금은 개인 PT 잡아놨지. 월 한 오빠랑 놀아야 돼. 오늘 두 번 간 거지 화장실. 어우 든든하다. 뭔가 삼계탕 회장은 회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나 진짜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어머. 역시 대주가 있어야 풍솔 맛이 나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야 밥 먹는 데 많이 받았네. 진짜 오빠 그리고 받았어. 그리고 삼계탕에 들어있는 대추나 마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었거든. 원래 영양이 다 빠져. 안 좋은 거를 뭐 이렇게 다 들어갔다가 여기에 다 모인다 그래. 독소가 뭐 여기 모인다. 개소리야. 진짜 개소리야. 그냥 먹으면 돼. 진짜 개소리. 이런 물건 먹어줄게. 대추. 입맛 진짜 돋군다. 와.
나는 그게 제일 좋아. 이렇게 먹고 커피는 딱 먹었을 때 나 이렇게 들어오는 나의 카페인에 있어서 이게 활력. 뭐래? 커피 먹고 싶다고. 이거는 너의 맹금 유닛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딱 때리면 카페인 충전되는 느낌 좋지. 아니? 잔여물 제거 후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게 또 있는 거 아니야? 뚝배기 딱 여기 걸쳐. 이러고? 너희 맹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누렁아 밥 먹자. 너 오빠는 뭘 먹든 일단 비닐장갑 필요할 것 같아. 항상 손을 써. 저 손가락 빨아보고 싶다고? 아 진짜 제발. 나 소금 하나도 안 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오빠 막상 보면은 엄청 짜게 먹지도 않아. 그치, 근데 식당 입장에서도 기분 좋지. 이렇게 다 비워져 있으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철로니 해놨으니까 1,000원 깎아달라고 하죠. 깎아달래. 이렇게 웃기네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야, 해서 줘봐. 맞아. 4.5. 앞에 가니까 박세리 씨랑 연예인들 싸움이 무지하게 많아. 오래됐어 이제. 박세리 씨 못 봐도 해야겠다. 까불지 마라. 배터리 들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이야.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김치 싸왔노? 김치 안 싸왔다. 세상에 김치 엄청 먹고 갔대. 전국 김치 최대 맛집은 재상의 김치야. 재상의 김치 엄청 먹고 갔대. 아, 근데 이게 식당에 이렇게 쉴 공간이 있는 곳이 진짜 좋아. 그냥 다음에 뵐 것?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해야지. 와, 잘 먹었다 진짜. 나쁜 선택이 아니야. 내가 항상 가는 곳은 무조건 좋은 선택이야. 그치? 어. 맛집 본 눈 있다니까. 기가 막히네. 아, 오빠 담배 하나만 갖다 줄래? 어디? 아, 가방에 있어. 가방. 야, 죽여줬다 솔직히. 아, 진짜로. 아, 너무 맛있었어. 배터리 빨리 다는 이유 알았다. 왜? 세나랑 이... 아닌데? 아닌데? 왜 빨리 달지? 그냥 즐기러.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잠 득을 죄. 아, 한 대 패야지. 아, 감사합니다. 씻고 갈게. 죽여졌다 진짜. 여기 이름이 감나무집이래. 가평점.
가평점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본점이 딱 여기고 여기 30년 됐으니까 여기가 본점일 거 아니야. 아... 아니네. 도안동이라고 따로 있나 봐. 가평 여기 가평 도안동이면 여기가 본점인데 본점은 보통 본점이라고 돼 있어. 야, 죽인다. 한낚시들 펴. 아, 날씨 너무 좋다. 오늘도 역시 하늘에 구름, 아, 있다. 내가 어제 잠깐 나가서 마지막에 담배 피울 때 보니까 하늘에 구름 끼더라고. 어제 너 별 못 봤지? 난 진짜 깜짝 놀랐다. 아니, 진짜 대한민국 하늘에서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 아니, 진짜 그 수업 받을 때, 별자리 수업 받을 때, 그때 봤던 그 모양들이 막 있더라고. 천칭자리랑 뭐 다 보이더라고. 넌 무슨 자리야? 사자자리. 난 천칭자리야. 아, 좋다. 이 집까지 한 100km 남았을걸? 딱 커피 마셔줘야 힘이 날 거.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통화비 그 자체. 근데 아이고 100개를 약간 딜레이 있다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찐격 큰코까지. 아이 너무 좋네. 연말에 진짜 우리 둘 다 건강검진 같이 가보자. 어? 건강검진.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진짜 팝이라서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넘어가면 아쉽다. 야. 용종이 뭐야? 약간 돌같이 생기는 건가?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왜?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삼계탕 왔다. 밥 물어 갑니다. 와, 삼계탕 시키셨구나. 근데 맛있게 드세요. 나는 저 피검사랑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건 좀 해봤지. 지방간 살짝 있대. 아, 좋다. 살짝? 살짝이래, 살짝. 그래, 우리가 너무 몸이 안 좋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나도 혈압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냥 진짜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방간 그 자체. 그렇게 따지면 그냥 저게 해야 돼. 저 그 뭐냐 너가 챙겨줘야 돼.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건강식, 완전 채소 위주로. 저염식도 해보고. 1년 동안. 인간 푸아그라. 저 담배 안 펴요. 어우, 배불러. 어우, 배불러서 안 되겠다. 조금 풀어야겠다. 살겠다. 아니,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 내 바지로 배 50%를 딱 잠궈놨어. 그 음식이 여기 윗배 쪽에 있지. 근데 이거 방금 풀면서 바지 그냥 싹 내리면서 골반 쪽에다 걸치니까 위에 있던 음식물이 밑으로 쑥 내려가네. 어머! 그런 게 느껴질 정도야? 어떡해. 야, 좋다. 아, 좋다. 오빠 진짜 쌍꺼풀이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 잘 먹었다. 어제 탈모니 뭐니 아주 말 많았는데 머리 감고 나니까 머리 봐봐. 탈모 없잖아. 이거는 저기야. 그냥 그 옆머리가 눌려서 그런 거야. 저거 근데 헤매 쓰고 나면 엄청 머리가 눌리고 그 안에서. 맞아, 맞아. 탈모 없어. 근데 진짜 탈모 없어.
모발이 얇을 뿐이야. 아, 잘 먹었다 진짜. 김지영도 빨리 면허 따고 바이크 바꾸고 해가지고 같이 바이크 타러 다녀야 되는데. 모발.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테니 했는지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그대여 한순간조차 잊지 말아요. 이거 희재의 피아노 버전이네. 연주로. 새서 날 기다리며 살아가줘요. 여전히 그대 다가가는 나일 테니. 아, 좋았다. 찬조 공연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딱 방송에서 쌓인 독소를 이렇게 풀어주니까 너무 좋네. 그렇지. 그러게, 저 뒤에 금연구역 썼는데 여기 재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 되는 여기 재떨이가 있어.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묵으로 두 개 주에 700달이 찍고 가자. 근데 헤이즐넛 아메리카노가 맛은 있어, 확실히. 발라클라바랑 헬멧이랑 들고 오고, 이거 갖다 집어넣고. 그 나 옷도 갖다 줘. 나 옷 입고 가야 될 것 같아. 그 위에 입을 수 있나? 맞아? 그거 뜨거워서? 어쩔 수 없지. 여기서 옷을 갈아입을 순 없잖아. 갈아입을까, 그냥? 안 맞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저거 안에 반팔 입을 거야? 어? 반팔 입을 거야? 반팔 입어야지. 아까 입었던 거야? 어. DHL? 이거 말고? 어, 중앙 옷 입을게, 그냥.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입어봐. 어, 뭐야, 왜 이렇게 그냥, 어머. 상남자 아이가. 아이가. 아이라고 해봐라. 내 상남자다. 너이랭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깜빡이 안 켜냐? 뭐해? 깜빡이 안 켜냐고? 남자 그런 게 어딨어. 어우, 잘 먹었다 진짜. 지금 이 배부른 게 언제까지 가냐면은, 특히나 삼계탕이나 이런 그 애들 있잖아. 이런 죽 종류는 미리 얘기했으면 박티슈 가져왔지 임마. 어. 내가 봤을 때 우리 배고플 시간 8시 50분 진짜. 맞아, 저런 게 좀 오래가지. 엄청 오래가. 한 끼만 먹어도 돼, 사실 오늘은. 어허, 야, 빼빼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오빠 샀잖아. 살찔라 그래? 오빠가 샀잖아. 이거 오빠가 어제 두 개나 먹었잖아. 그거까지만 먹어. 아, 그거 하나 지금 들고 있는 거.
그거만 먹어. 여기 누가 똥 묻혔어 근데? 똥 냄새 나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코 쪽 올라오는데 똥 냄새 확 올라오네. 너 똥 닦았지 이걸로? 솔직히 말해봐. 너 똥 닦았지? 아니 누가 똥 누가 똥 닦았지 여기로? 왜 똥 냄새 나? 아 진짜로 똥 냄새 왜 나지? 나 향기 나네. 아 똥 냄새 나. 똥 닦았나 진짜? 이걸로 변기 청소한 거 아니지? 여기 이 부분만 냄새가 나냐 이렇게. 어,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 엄마가 집에 갓김치, 파김치, 미나리 나물이랑 홍어무침 갖다 놨대. 어우, 그 Very good. 그 사이에 거미 한 마리가 여기다가 거미줄 쳐놨네. 핸드폰에다가 건방진 새끼. 네. 과부거미가 뭐야 도대체? 그 몸뚱아리 그 뱀 그 저 뭐야 거미 보면은 가슴이랑 배랑 같은 크기의 거미가 있고 가슴은 작은데 배만 이렇게 돼 있는 거미죠. 그게 이제 내 몸처럼 생겼다고 과부거미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어까야 그냥 어까 아 좋다. 엄마 모자 어딨어? 네 머리 위에 있잖아. 네 머리 위에 있어. 아 나 오빠 이 모자 잃어버린 줄 알았어.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어 억수로 잘 맞는 까기. 왜 엇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엇가지 그럼 아니야? 억수로 잘 맞는 까기. 엇가. 누가 그랬어? 하기 웃겨. 오늘 뭐 할까? 일단 커피 마시러 간다고 치면은 여기서 한 70km 걸려. 꽃천?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청라를 가버리자. 그래. 청라의 그 어디지? 저 아라마루? 아라마루에서 커피 한 잔 쓱 때리고 마무리? 그러고 마무리가 맞지 않을까 싶기도. 그래. 근데 어차피 나 시간이 비긴 해. 집에 가서 할 게 없어. 어머니 언제 가신 거야? 아까 갔지. 아침에 출근했지 엄마. 아우토반 궁금해? 아 그럼 가줄게. 궁금하다 그러면 내가 또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또 시청자들의 니즈를 또 파악을 하네. 갈게 아우토반. 하마의 라이딩지도 그거 보면은 진짜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 직접 다 가보고 괜찮았던 카페 중에 요즘 웬만한 카페에 다 상타치인데 그 중에서도 상타치를 찾아갖고 거기다가 등록해 놓은 거니까 지금 내비에다가 싹 다 경유지랑 싹 다 찍어놨어 이미. 라이더 카페 아우터반 갑시다. 가면 되지. 헬멧 가지고 오세요 그냥. 이거 넣어 이거 넣어버리고. 느만장은 에바야. 지금 내가 아까 말했듯이 대한민국 지도에서 지금 더 이상 동쪽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 우리가 북서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강화도 바로 옆이 또 청라기 때문에 청라를 그러니까 청라에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는 그 저기는 안 하고 싶어. 힘들어 그러면. 부산 가라고. 부산 어떻게 가? 혹시 가방에 그거 내 핸드폰 저거 있어? 그 거치대? 가방 찾아볼게. 없으면 잊어먹은 거야 또. 어제 안 챙기고 온 것 같기도 해. 난 솔직히. 그래? 먹자. 일단은 이거 다 해.
한번 봐봐봐. 탑박스에 없으면. 없지? 없어. 왼쪽 박스에 있으려나? 오른쪽 박스? 왼쪽 박스? 없지? 아, 어제 안 챙겨왔다. 집에서? 어. 폰 거치대 또 잊어먹었다. 아니, 근데 오빠가 핸드폰을 들면서, 그것만, 핸드폰만 들 수가 있지. 이번에 여행에서 잊어먹은 거 뭐뭐 있지? 그거밖에 없지 않아? 집에다 그럼 주문 시켜놔야겠다. 뭘 원래 잠을 잃어버리는 스타일이야? 모르겠어. 너랑 다니니까 그런 것 같아. 왜 나랑 다니니까 그래? 내가 챙긴 거, 내가 챙긴 것도 아니네. 내가 쓴 것도 아니네. 나 똑같은 거 핸드폰 그 폴드 2 어. 그거 보니까는 7만 원대더라고. 씨발 너무 비싸지 않아? 뭐야 그게? 아니 폰 케이스 너가 그때 제주도에서 잊어본 거 있잖아. 7만 원이야? 어? 7만 원? 어? 되게 비싸. 핸드폰 근데 바꿔야 되니까 어차피. 언제 바꾸노? 오늘 거기로 갈래? 핸드폰 바꾸러? 안 돼, 그거 불법이야. 근데 왜 지금 생각해봐. 그 단톡방 생기고 나서 그런데 성지 가는 거는 불법이야. 아니 방송 끄고 가면 되지. 방송을 계속 할 생각이야? 방송 끄고 가자고? 어, 할 일이 있으면 방송 끄고 가야지. 해야 할 일인 거잖아 그거는. 그런가? 어, 방송을 뭐 안 하면은 지금 막 미치겠어? 오케이 알겠어. 다 거기서 바꾸셨다는데요? 다 거기서 바꾸셨다는데? 그러니까 시청자들 다 거기서 바꾼 건 맞는데 그런 걸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만 먹어! 빼빼로 계속 먹으려고 그러네 진짜. 아 돼지 될라 그러니? 오빠가 이거 두 개나 먹었다. 야 나도 돼지인데 너도 돼지 돼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너 망쳤다고 생각하지. 본인도 먹고 싶은데 내가 다 먹어서? 아, 노노. 나 페페로 안 먹어. 안 먹겠지, 두 봉지 다 먹었으니까. 너 담배 넣어놓고.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담는다더니 키우키우. 안 돼, 주영이 돼지 되게 둘 수 없어. 나한테 논다. 일단 기억해. 응. 포천까지 진짜 긴 여정이 되겠구만.
야, 뭐하노? 어, 애 잘했네. 좀 안 다쳐서 힘 주는 거 같고 또 잔소리 하려고. 잔소리가 아니라 박스 하나 이걸 100만 원 넘어! 아니 너무 빡빡해서 내가 힘이 약한 거 어떡해. 어떡해? 너 장갑 한쪽 어딨니? 장갑 한쪽 맨날 넣고 다니잖아 노래 트느라고. 그러니? 몇 번이나 물어봐. 그래? 몰랐어.